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여름이 돼서 제일 읽기 좋은 책을 고른다면 어떤 장르의 책들이 좋을까요? 달달한 사랑을 얘기하는 로맨스 장르가 좋을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읽는 무서운 소설이 좋을까요? 저는 여름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장르가 바로 추리소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가 보군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날은 덥고 밤은 깊어가고 몸은 점점 나른해지고 그럴 때 무언가 긴장감 있고 스릴 넘치는 소설을 읽으면 재밌지 않을까요? 어쩌면 읽는 내내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주인공인 탐정이나 형사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훤하게 밝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추리소설을 즐겨 읽는 편인데요. 추리소설만이 주는 짜릿한 재미는 다른 장르의 소설만큼이나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추리소설 작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심장을 쫄깃하게 하는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다들 재미있고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추리소설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아서 코난 도일입니다. 그 유명한 불세출의 영웅 셜록 홈즈를 창조해낸 작가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는 적어도 한 권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난 도일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작가인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때문에 정말 피곤하다고요. 홈즈 시리즈가 발표될 당시에 영국과 미국에선 그가 얼마나 유명세를 탔던지 그 유명세 때문에 코난 도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홈즈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는 단편 마지막 사건에서 홈즈를 죽은 것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러나 홈즈의 수많은 독자들과 팬들이 완성과 함께 홈즈를 살려내라고 어찌나 시달리게 했던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이만큼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심지어 그의 어머니마저 홈즈를 죽이는 것을 말렸다고 하니 말 다했죠. 그래도 그는 홈즈를 살리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두 손 두 발을 모두 들어버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코난 도일은 바스커빌가의 개와 빈집의 모험을 쓰면서 홈즈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냈을까 하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는 일화입니다. 코난 도일과 홈즈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이 정도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리소설 낭독은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홈즈 시리즈를 비롯해서 재밌는 추리소설들도 몇 개 더 낭독해보려고 합니다. 추리소설의 여왝이라 불리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들도 있죠. 근데 이분의 소설들은 너무나 재밌고 흥미진진한데 대개가 장편이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보답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셜록 홈즈와 함께 모험을 떠나볼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렇다고 긴장하실 건 없습니다. 제가 살살 요리조리 피해가며 홈즈의 뒤를 잘 따라가 볼 테니 여러분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아베 그레인지 저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아베 그레인지 저택 아서 코난 도일 왓슨, 일어나게. 사건이 났어.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는 홈즈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다. 1897년 겨울의 어느 날, 몹시 추운 새벽이었다. 홈즈는 방한모를 쓰고 털가죽이 달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다. 나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아니, 밖은 아직도 깜깜하잖아. 게다가 서리가 많이 내려 온통 하얗군.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추운 날 나서는 건 아주 질색이야. 하고 투덜거렸다. 싫으면 그만두게. 나 혼자서 갔다 오겠네. 하지만 자넨 늘 내가 다루었던 사건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써서 독자를 기쁘게 해주지 않았나. 나중에 가서 왜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고 원망해도 난 모르네. 대관절, 무슨 사건인데 그래? 그건 기차 안에서 천천히 이야기하겠네. 가는 곳은 켄트주에 있는 쓸쓸한 마을이야. 자, 어서 외투를 입게. 그로부터 약 10분 뒤, 우리는 마차로 체링 크로스역에 도착하여 켄트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역전에 있는 식당에서 따끈한 홍차를 마시자 몸이 따뜻해졌다. 나도 아까와는 달리 기분이 많이 나아졌다. 홈즈, 이제는 어떤 사건인지 슬슬 이야기해보게나. 응, 우선 이 편지부터 보라고. 자네도 잘 알고 있는 경시청의 홉킨즈 형사가 보낸 거야.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홈즈 씨, 또다시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켄트주에서 손꼽히는 부호 유스터스 경이 어떤 자의 습격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스터스 부인도 중상을 입었는데 기절한 채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저로선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이 편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하현 마을 아베이 저택에서 홉킨즈 올림. 유스터스 경이라면 나도 이름을 들은 적이 있어. 종남작으로 런던 사교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라던데. 나의 말에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어. 켄트주에서 첫째, 둘째를 다투는 대지주지. 그런 대지주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 편지로는 너무 간단해서 알 수 없군. 홉킨즈 형사가 몹시 당황하여 쓴 것 같아. 홉킨즈 형사의 부탁을 받고 사건 해결을 도와주는 게 이번으로 벌써 일곱 번째로군. 홉킨즈 형사는 나이는 젊지만 솜씨가 여간 아니지. 경시청의 형사 직원 드물게 건방지지 않은 호감 가는 사람이야. 나는 그 친구가 좋아. 그래서 자꾸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모양이야.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기차는 어느덧 치즐허스트 역에 닿았다. 작고 쓸쓸한 느낌이 드는 역이었다. 기차에서 내린 사람은 홈즈와 나 두 사람뿐이었다. 그곳에서 마차를 타고 20분쯤 가니 사건이 일어난 아베이 저택이 보였다. 과연 켄트주에서 손꼽히는 대지주의 집답게 웅장했다. 느티나무가 양옆으로 늘어선 길을 따라 다시 얼마쯤 가자 3층으로 된 본체 건물이 나타났다. 떡갈나무로 지은 멋진 건물로서 벽에는 온통 담쟁이 덩굴이 뻗어 있었다. 그 오른쪽에는 새로 지은 별채가 보였다. 마차가 본체 정문 앞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홉킨즈 형사가 뛰어나왔다. 홈즈 씨, 잘 오셨습니다. 아니, 왓슨 씨도 함께시군요. 어서 오십시오. 홉킨즈 형사는 친밀한 미소로 우리들을 맞았으나 곧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두 분이 모처럼 이렇게 와주셨는데 미안해서 어쩌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실은 홈즈 씨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홈즈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떠올랐다. 우린
당신의 편지를 받고 추위와 졸음을 참아가며 서둘러 달려왔소. 그런데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다니 대체 무슨 말이오? 홈즈의 추궁에 홉킨즈 형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다. 죄송합니다. 실은 기절했던 유스터스 부인이 겨우 정신을 차려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스터스 경을 죽인 범인을 알게 되었죠. 그래요? 그게 누구요? 홈즈 씨도 아실 겁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악명 높은 3인족 강도단인 랜드를 일당입니다. 최근 런던 부근을 휩쓸고 있는 강도단 말이군.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랜드 일당의 지심을 알았소? 약 3주일 전에 이 근처 마을에서 비슷한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한 사람이 일당 중 아버지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는데 그와 유스터스 부인의 말이 일치합니다. 게다가 수법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랜드 일당의 지시라고 단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홈즈 씨, 두고 보십시오. 이번에야말로 꼭 내 손으로 랜드 일당을 붙잡아 교수대로 보낼 테니까요. 하며 홉킨즈 형사는 우람한 팔뚝을 내밀어 보였다. 그러자 홈즈는 내 쪽을 돌아보며 왓슨, 이 이상 수사 방해를 해서는 안 될 테니 우린 그만 물러나 볼까? 하고 말했다. 잠깐만, 지금 돌아가시면 곤란합니다. 홉킨즈 형사는 당황한 얼굴로 홈즈를 붙들었다. 저는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 분명히 랜드 일당의 소행이란 확증을 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사건을 직접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스터스 경의 시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홈즈 씨. 아까의 실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화를 낸 것은 아니었으므로 홈즈는 누그러진 어조로 물었다. 유스터스 경은 어디서 살해되었소? 정원 쪽으로 향한 식당에서입니다. 흉기는? 난로의 부젓가락입니다. 유스터스 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를 저지른 건 일당 중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아주 힘이 센 놈인지 두개골이 유리처럼 깨졌습니다. 유스터스 부인은 어떻소? 이마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리 대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시체를 보기 전에 부인을 만나보고 싶소. 그럼 이리로 오십시오. 홉킨즈 형사는 홈즈가 사건을 맡아준 것이 기쁜 듯 바쁜 걸음으로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는데 도중에서 문득 발을 멈추더니 홈즈 씨, 유스터스 부인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다. 상처가 그렇게 심한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부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거실은 그다지 넓지 않았으나 훌륭한 가구로 장식되어 있었다. 유스터스 부인은 파자마 위에 느슨한 가운을 걸친 채 정면에 있는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과연 홉킨즈 형사가 말한 바와 같이 드물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빛나는 금발, 깊은 산중의 호수같이 파란 눈동자, 오똑한 코와 꽃잎 같은 입술, 여왕과 같은 기품이 어려있는 얼굴이었다. 부인 곁에는 55에서 6살쯤 되는 여인 부인이 앉아 부인의 이마 상처에 찜질을 하고 있었다. 수건을 물에 적시느라 치웠을 때 잠깐 보니 부인의 왼쪽 눈썹 위가 2cm쯤 검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방에 들어선 홈즈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부인이 누운 소파 아래쪽에는 검은 바탕에 금빛 무늬가 있는 훌륭한 드레스가 걸쳐져 있었다. 부인의 것 같았다. 부인, 이분들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런던에서 오신 홈즈 씨와 왓슨 씨입니다. 홉킨즈 형사의 속에 유스터스 부인은 얼른 홈즈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홉킨즈 형사에게로 눈을 돌려 홉킨즈 씨, 사건 내용은 당신에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하지만 홈즈 씨는 부인으로부터 직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부인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홈즈 씨는 유명한 사립탐정입니다. 이분에게 부탁하면 사건이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알았습니다, 홉킨즈 씨. 부인은 체념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저로서도 한시바삐 남편을 죽인 범인을 잡았으면 합니다. 아직도 남편의 시체가 저 식당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잠잘 수도 없습니다. 부인은 새삼스럽게 무서움이 되살아나는 듯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때 부인이 입고 있던 느슨한 가운의 소매가 미끄러져 내려 눈처럼 하얀 두 팔이 드러났다. 홈즈는 자기도 모르게 앗! 하고 소리를 질렀다. 부인의 탄력 있는 팔에 검붉게 피멍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부인, 어떻게 된 거죠? 그 상처는? 그러자 부인은 당황하여 상처를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미가시에 찔린 자리가 잘 낫지 않는군요. 어젯밤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홈즈 씨. 그럼 어젯밤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운 채 실례하겠어요. 침착성을 되찾은 부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죽은 유스터스의 아내로서 메어리라 합니다. 유스터스와 결혼한 것은 지금부터 1년 반쯤 전의 일입니다. 말씀 중에 실례지만 발음으로 봐서 당신은 영국 태생이 아닌 것 같군요. 홈즈의 말에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오스트레일리아 남해안의 애들레이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테레사 할멈이 어려서부터 줄곧 돌봐주고 있습니다. 유스터스 경과는 2년 전에 애들레이드에서 있었던 어느 파티에서 알게 되었는데 곧 구혼하더군요. 저는 그의 지위와 남자다움에 이끌려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유스터스는 먼저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뒤 한 달쯤 지나 저는 테레사 할멈과 함께 긴 선박여행을 한 끝에 영국에 왔습니다. 저와 유스터스는 런던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내 마하섬 마을로 내려와 지금까지 계속 이 아베이 저택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훌륭한 저택에서의 신혼생활이니 아주 행복한 생활이었겠군요. 그런데 그게... 부인의 아름다운 얼굴에 그늘이 졌다. 아무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군요. 이웃에서 조사하시면 당장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새삼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의 결혼은 실패였습니다. 그래요? 어째서죠? 저는 결혼 후 곧 남편에게 나쁜 버릇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쁜 버릇이라고요? 평소엔 말수가 적고 온순한 성격인데 술만 마시면 마치 사람이 변한 것처럼 난폭해져요. 물건을 부수고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괴로우니 자세한 건 묻지 마셔요. 아무튼 지난 1년 반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에 점점 흥분하여 부인은 소파에서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 바람에 찜질 수건이 떨어져 이마의 상처가 드러났다. 아씨, 움직이지 마셔요. 테레사 할멈은 부드럽게 말하며 여주인을 다시 자리에 누였다. 이윽고 부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말을 이었다. 아무튼 남편은 뜻밖의 재난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사람의 험담은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부터 간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죠. 홉킨즈 씨는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 집안에는 하인이 모두 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본체 옆에 있는 별채에서 잡니다. 우리 부부의 침실은 2층에 있으며 3층에 테레사 할멈의 침실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체에 있었던 사람은 부부와 테레사 할머니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밤중에 본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별채에서 자고 있는 하인들이 그것을 모를까요? 모를 거예요. 간밤에 강도들은 그 점을 알고 숨어든 것 같아요. 유스터스경이 2층의 침실에 올라간 것은 몇 시경이었습니까? 10시 반경이었습니다. 저는 11시까지 이 아래층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촛대를 들고 문단속을 하였습니다. 부인께서 문단속을 하십니까? 예. 남편은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서요. 저는 부엌에서부터 식기실, 총기실 등을 차례로 돌아보고 마지막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지금 남편의 시체가 놓여있는 곳 말입니다. 식당엔 정원 쪽을 향해 커다란 프랑스식 창이 있습니다. 그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는데 제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커튼이 흔들리며 차가운 바람이 뺨에 설렁했습니다. 테레사 할멈이 창문 닫는 걸 잊어버린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커튼을 들쳤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서부터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쳤습니다. 창밖에 검은 턱수염의 건장한 사나이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사나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쪽에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자 맨 앞에 서 있던 검은 턱수염의 사나이가 휙 달려들어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려 하자 검은 수염의 사나이가 벼랑간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간 눈앞에서 불이 번쩍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얼마나 지났는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틈에 제 몸이 식당 한구석에 있는 의자에 단단히 묶여있더군요. 입은 수건으로 잔뜩 틀어막혀 있고요. 잠깐만, 부인. 홈즈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부인을 묶는데 무엇을 사용했나요? 초인종 끈이었어요. 초인종의 끈? 예. 식당의 천장에 긴 끈이 매달려 있는데 그걸 잡아당기면 부엌에서 초인종이 울리게 되어 있죠. 그들은 그 끈을 끊어 저를 의자에 붙들어 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저는 힘껏 몸부림쳤지만 워낙 단단히 묶여 있어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2층 침실에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손에 굵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당에 들어서는 길로 한 사나이를 향하여 지팡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만약 상대가 두 명이었더라면 남편은 결코 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는 세 사람입니다. 남편이 한 사나이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을 때 옆에서 검은 턱수염의 사나이가 난로의 부젓가락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쓰러져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저는 다시 까무러 쳤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문득 눈을 떠보니 세 사나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남편 옆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뭔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홈즈가 물었다.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이야기하는 폼으로 보아 세 사람은 부자지간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젊은 사나이 하나가 제게로 다가와 묶은 끈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나머지 두 사나이는 찬장에서 은접시를 대여섯 장 꺼내 식탁보에 쌌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세 사나이는 그것을 들고 프랑스식 창을 통해 정원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5분쯤 지나자 겨우 제갈이 느슨해져 소리를 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3층에서 테레사 할멈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별채에서 자고 있던 하인들을 깨어 그 중에 하나가 마을의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파출소에서 런던 경시청의 홉킨즈 형사에게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홈즈 씨,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달리 이야기할 거라고는 없습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는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스터스 부인은 몹시 지친 듯 눈을 감았다. 곁에 있던 테레사 할머니, 부인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홈즈 씨, 아시는 몹시 지치셨습니다. 침실에서 쉬게 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테레사 할멈. 당신은 이번 사건에 대해 뭔가 이야기할 게 없소? 글쎄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0시경에 3층의 제 방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니 수의실 부근에서 세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세 사람의 남자가요? 예, 수의실까진 꽤 떨어져 있습니다만 달빛이 밝아 똑똑히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즉시 주인 어른께 말씀을 드렸어야 할 걸 그랬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별로 수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요? 평소에도 곧잘 마을의 남자들이 수의실로 놀러 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쯤 잤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시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에 놀라 잠이 깨어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 보니 앞에는 주인 어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시가 초인종 끈으로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홈즈 씨, 달리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아시를 2층의 심실로 모시고 갔으면 하는데요.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테레사 할멈은 마치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처럼 부인을 부축하고 방에서 나갔다. 홈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침착한 할멈이로군 하고 말했다. 그러자 홉킨즈 형사가 맞장구를 쳤다. 그렇습니다. 요즘 저렇게 충실한 하인은 찾기 힘들죠. 홈즈 씨, 그럼 이번에는 유스터스 경의 시체가 놓인 식당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식당은 천장이 높고 넓었다. 벽에는 사슴의 머리, 옛날 칼, 총 따위가 장식되어 있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맨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난로 앞에 쓰러져 있는 유스터스 경의 시체였다. 나이는 52세 살, 어깨가 넓고 체격이 꽤 탄탄해 보였다. 남자답게 잘생긴 얼굴이었으나 부릅뜬 채 천장을 노려보는 두 눈엔 증오가 어려 있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굵은 지팡이가 꽉 쥐어져 있었다. 두개골이 무참히 부서져서 주위에는 온통 피와 골이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흉기로 쓰인 부젓가락이 굴러 있었다. 전에 군의관을 지낸 일이 있는 나조차 고개를 돌릴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지만 홈즈는 침착하게 먼저 상처를 조사하고 다음에 흉기인 부젓가락을 들고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앞이 휘어져 있었다. 랜들 일당의 두목인 아버지는 여간 힘이 센 자가 아닌 것 같군. 홈즈의 말에 홉킨즈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놈은 늘 한 방에 상대방을 즉사시키죠. 랜들 일당의 수배는 끝났겠죠? 예, 전국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항구란 항구에는 모조리 경관을 내보내 놈들이 외국으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경계를 엄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군. 아, 아닙니다. 저로선 아직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랜들 일당은 유스터스 부인에게 얼굴을 보였습니다. 강도는 얼굴을 본 상대를 죽여버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악명 높은 랜들 일당이 어째서 부인을 의자에 묶어둔 채 그냥 가버렸을까요? 글쎄, 이상하다면 이상하지만 부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가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어차피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몸이니 얼굴 좀 보여봤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고. 그건 그렇고 유스터스 경은 술버릇이 꽤 나쁘다던데 그렇지 않아도 그 점에 대해서 하인들과 이웃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정말 심했더군요. 한 번은 부인이 귀여워하던 강아지에게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하마터면 태워 죽일 뻔했다더군요. 저런, 홈즈는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또 바로 얼마 전에는 말대꾸를 했다고 테레사 할멈에게 포도주병을 던져 손에 부상을 입혔답니다. 하인 중에 하나가 제게 슬쩍 귀뜸을 해주었는데 이 집의 하인들은 종남작이 죽어서 모두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는군요. 그런 소리까지 나온 걸 보니 술주정이 너무 지나쳤던 모양이군요. 저게 유스터스 부인이 묶여 있었다는 의자인가요? 하며 홈즈는 식당 구석에 놓여있는 의자로 다가갔다. 그 의자에는 부인을 묶을 때 쓴 초인종의 붉은 끈이 얽혀 있었다. 홈즈는 그 끈의 매짐새와 끝을 자세히 조사했다. 끝은 잡아뜯은 것처럼 풀려 있었다. 다음에 홈즈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길이 20cm쯤 되는 붉은 초인종 끈이 매달려 있었다. 힘껏 잡아당긴 바람에 저기서 끊겼군. 홉킨즈 씨, 저 끈은 부엌의 초인종의 통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랜드릴 땅이 끈을 잡아뜯은 순간에 부엌의 초인종이 울렸을 텐데. 그야 울렸겠죠. 하지만 부엌과 별채에 있는 하인들의 방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인종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랜드릴 땅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나 보군. 그렇지 않고서야 초인종 끈을 잡아 뜯을 리가 없지. 어쩌면 하인들 중에 공범자가 있어서 집안 동정을 랜드릴 땅에게 알려두었는지도 모르지. 홉킨즈 씨, 하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조사해 보았소? 예, 그렇지만 모두 테레사 할멈처럼 충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공범자 문제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죠. 랜드릴 땅이 붙잡히면 저절로 알려질 일이니까. 그런데 놈들이 가져간 것은 은접시 대여섯 개뿐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랜드릴 땅이 가져간 물건치고는 너무 초라한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유스터스 경을 죽이고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 그러니까 놈들은 기절한 유스터스 부인을 초인종 끈으로 묶어놓은 다음 유스터스 경을 때려 죽이고 마지막으로 이 찬장에서 포도주 병과 컵을 3개 꺼내 세 사람이 마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급 포도주병과 컵 3개가 놓여 있었다. 두 개의 컵은 깨끗이 비었는데 나머지 한 컵에는 술이 얼마쯤 남아있고 그 밑에 찌꺼기 같은 게 가라앉아 있었다. 홈즈는 먼저 술병을 조사했는데 포도주가 3분의 2쯤 남아있었다. 다음엔 3개의 컵을 주의 깊게 조사했다. 컵을 들여다보던 홈즈의 눈이 갑자기 번쩍 빛났다. 무엇인가 관심을 끄는 점이 있는 모양이다. 식탁 위에는 포도주병에서 빼낸 긴 코르크 마개가 놓여 있었다. 홈즈는 그 코르크 마개를 손에 들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더니 놈들은 이 코르크 마개를 빼는데 무엇을 사용했을까? 하고 중얼거렸다. 코르크 마개 빼는 것으로 뺐겠죠? 이 북은 어딘가 있을 겁니다. 하며 홉킨즈 형사는 찬장 서랍을 이것저것 빼보았다. 아, 여기 있군요. 그것은 찬장 맨 아랫서랍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홈즈는 그것을 흘낏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홉킨즈 씨, 놈들은 그것을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쓴 것은 주머니칼 따위에 달려있는 길이가 4cm 정도 되는 작은 거요. 그걸 어떻게 하셨죠? 이 코르크 마개를 잘 봐요. 작은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 만에 가까스로 빼낸 거요. 만약 큰 걸 썼더라면 단번에 밑까지 꿰뚫어 쉽사리 뺐을 텐데 범인들을 붙잡아 호주머니를 조사해보면 알 거요. 틀림없이 여러 가지 도구가 달린 주머니 칼이 나올걸. 이거 정말 놀랍군요, 홈즈 씨. 홉킨즈 형사가 감탄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당신의 관찰은 참으로 세밀하군요. 저도 그 코르크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긴 봤지만 그런 일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요. 그보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세 개의 컵이요. 세 개의 컵으로 세 강도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아무래도 나로선 이상하게 생각된단 말이요. 하지만 유스터스 부인이 틀림없이 보았다니 어쩔 수 없지. 홉킨즈 씨, 이 사건은 역시 당신이 생각한 대로 랜델 일당의 짓인 것 같소. 아니, 그럼 홈즈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인가요? 제 생각이 들어맞았군요.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본 셈이죠. 축하하오. 랜델 일당의 체포는 당신에게 맡기기로 하고 우린 그만 런던으로 물러가겠소. 범인들을 체포하면 곧 알려주시오. 잠시 후 홈즈와 나는 홉킨즈의 전송을 받으며 아베이 저택을 나섰다. 홈즈는 치즐 허스트 역으로 향하는 마차 속에서도 또 런던행 열차를 타고 나서도 무엇인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열차가 세 번째 역에 정거했을 때였다. 홈즈가 벼랑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왓슨, 내려야 해. 빨리, 빨리. 하고 소리치며 홈즈는 나의 손을 힘껏 잡아당겼다. 열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홈즈와 나는 플랫폼으로 훌쩍 뛰어내렸다. 아베이 저택의 하인들은 런던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홈즈와 내가 갑자기 나타나자 몹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홉킨즈 형사는 마침 마을 파출소에 무슨 연락을 하러 가고 없었다. 홉킨즈 형사가 없는 편이 오히려 홀가분하고 좋아. 하며 홈즈는 나와 함께 참극이 있었던 식당으로 들어갔다. 종남작 유스터스경의 시체는 이미 치워졌으나 부인을 의자에 묶었던 붉은 초인종 끈은 아직 그대로 있었다. 홈즈는 다시 한번 끈의 매듦새와 끈음새를 돋보기로 조사했다. 강한 힘으로 잡아뜯은 것 같이 이 끈의 끈이 풀려 있었다. 앗, 홈즈, 뭘 하는 건가? 내가 놀라 소리쳤다. 홈즈가 갑자기 난로의 장식 선반 위로 기어올라가 천장에 늘어진 끈을 향하여 손을 뻗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홈즈의 손끝과 천장의 끈과는 꽤 거리가 있었다. 벽에는 굵은 가로대가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홈즈는 그 먼지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는 벽의 가로대에 무릎을 대고 다시 한번 천장의 끈을 향해 손을 뻗쳤다. 그래도 7에서 8cm가 모자랐다. 홈즈는 그 끈에 끊긴 곳을 찬찬히 올려다보더니 이윽고 아래로 펄쩍 뛰어내렸다. 왓슨,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종남작을 때려 죽인 것은 랜델 일당이 아니었어. 아니, 그럼 자네는 범인들이 누군지 알아냈나? 범인들? 천만에. 범인은 한 사람이야. 그는 아주 머리가 좋고 체격이 건장하고 행동이 민첩하며 힘이 보통 이상으로 센 사나이일 거야. 그런데 범인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어. 자기 범행을 속이려고 잔재주를 부린 게 내 눈에 띈 거야. 왓슨, 이 초인종 끈의 끈음새를 좀 보게. 그게 어떻단 말인가? 처음부터 설명을 할 테니 잘 듣게. 범인은 이 식당에서 저 부젓가락으로 한 대에 유스터스 경을 때려 죽였어. 그 자리에 물론 유스터스 부인도 있었어. 부인과 범인은 전부터 아는 사이였었어. 틀림없이 부인은 범인에게 호의를 품고 있었을 거야. 그러다가
3층에서 테레사 할멈이 내려왔어. 부인과 할멈은 어떻게 해서든지 범인을 달아나게 하고 싶었겠지. 둘의 재촉을 받은 범인은 곧 연극의 줄거리를 생각해내어 자기의 범행을 랜델 일당의 소행으로 보이도록 꾸민 거야. 저 침착한 테레사 할멈도 얼마쯤 지혜를 빌려주었겠지. 범인은 우선 유스터스 부인을 의자에 앉히고 묶기로 했어. 그런데 이 식당에서 묶을 만한 것이라곤 이 초인종 끈밖에 없었어. 하지만 섣불리 초인종을 끊으면 부엌의 초인종이 울릴 염려가 있지. 부엌과 별채 하인들의 방은 꽤 떨어져 있지만 만일 하인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면 큰일 아니겠나. 그래서 범인은 전 난로의 장식 선반 위로 올라가 가로대에 무릎을 꿇고 잘 드는 칼로 초인종 끈을 20cm쯤 남기고 잘라냈던 거야. 그렇게 하면 초인종이 울릴 염려가 없으니까 말이야. 아까 저 가로대 위를 살펴보았더니 분명히 누군가가 무릎을 댔던 흔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거기에 무릎을 대고 손을 뻗어보았지만 끈이 끊긴 데까지는 8cm쯤이 모자랐어. 그것으로 미뤄보아 범인은 나보다 7에서 8cm쯤 키가 큰, 그러니까 2m가량 되는 사나이일 거야. 아무튼 범인은 초인종 끈을 칼로 끊어 그것으로 유스터스 부인을 저 의자에 묶었어. 그런데 다음 순간 끈의 끊긴 자리를 그냥 놓아두면 나중에 경찰의 의심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쳤어. 강도가 일부러 저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칼로 끈을 끊는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범인은 부인을 묶은 끈의 끝을 가닥가닥 풀어서 마치 잡아당겨 끄는 것처럼 꾸민 거야. 그러나 천장에 달려있는 끈의 끝은 칼로 잘린 그대로였어. 홈즈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나의 얼굴을 재밌다는 듯 들여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어때, 왓슨? 얼마나 머리 좋은 사나이인가? 나도 호킨즈 형사도 멋지게 속아 넘어갔어. 처음부터 전 난로의 장식 선반 위에 올라가 천장의 끈이 끊긴 부분을 조사했더라면 사건은 금방 해결되었을 텐데. 범인은 부인을 의자에 묶기 전에 함께 포도주를 마셨어. 그러나 컵이 두 개뿐이면 3인조 강도의 소행으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컵을 하나 더 꺼내어 자기들이 마시다 남은 포도주 찌꺼기를 그 세 번째 컵에 부었지. 그래서 두 개의 컵은 깨끗하고 세 번째 컵에만 찌꺼기가 많이 섞여 있었던 거야. 왓슨, 이게 내 추리인데 어떤가?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게. 아니, 질문할 것이 없네. 언제나처럼 멋진 추리야. 나의 칭찬을 받은 홈즈는 빙긋 웃었다. 그래? 고맙군. 유스터스 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또 하나 있지. 거기 부인이 묶였던 의자가 있지? 그 의자의 허리가 닿는 부분을 잘 살펴보게. 어때? 뭔가 묻어있지? 응. 검은 얼룩 흔적이 있어. 앗, 이건 핏자국 아냐? 맞았어. 유스터스 경이 부젓가락으로 얻어맞을 때 거기까지 피가 튄 모양이야. 부인은 이 의자에 묶인 채 남편이 죽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부인이 묶여있을 때 피가 튀었다면 의자에 피가 묻을 까닭이 없지. 즉, 부인은 범인이 유스터스 경을 죽인 뒤 피가 묻어있는 줄도 모르고 이 의자에 걸터앉아 일부러 묶인 거야. 왓슨, 아까 거실에서 소파에 부인의 검은 드레스가 걸쳐져 있는 것을 보았지? 그 드레스의 허리께를 조사해보면 틀림없이 피가 묻어있을 거야. 과연 자네의 추리는 대단하군 그래. 지금부터 어떻게 할 셈인가? 물론 저 아름다운 거짓말쟁이와 대결하는 것이 급한 문제지만 그 전에 테레사 할멈을 만나봐야겠어. 할멈도 이번 연극에 참가한 배우의 한 사람이니까 말이야. 왓슨, 수고스럽지만 테레사 할멈을 이리로 좀 불러다 주게. 테레사 할멈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식당에 들어섰다. 오라고 해서 미안하오, 테레사 할멈.
이번 사건이 랜드 일당의 소행이라는 건 분명한데 경찰에 그걸 보고하자면 두세 가지 더 물어야 할 게 있어요. 대답해 줄 수 있겠소? 예, 그러셔요. 테레사 할멈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죽은 유스터스 경에게 무엇인가 말대꾸를 했다가 포도주병으로 얻어맞았다던데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고 말고요. 할멈은 놀랄 만큼 강한 어조로 말했다. 주인 어른이 어느 때처럼 술에 취해 아씨에게 심한 욕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그만 흥분하여 주인 어른, 만약 이 자리에 아씨의 형제분이 계시다면 주인 어른은 혼이 날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주인 어른은 몹시 화를 내며 제게 포도주병을 집어던졌어요. 뭐, 제 상처는 대단치 않았지만 가엾은 것은 아씨입니다. 홈즈씨, 당신은 아까 아씨의 팔이 검붉게 멍든 것을 보고 이유를 물으셨죠? 아, 그랬었지. 장미가시에 찔렸다고 말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아씨가 주인 어른을 감싸느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씨는 천사처럼 마음씨가 고운 분이니까요. 사실 그 상처는 주인 어른이 아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모자의 핀으로 찔러서 생긴 거예요. 그건 너무했군. 점잖은 신사로서 할 짓이 못 되는데. 하며 홈즈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렇고 말고요. 그건 악마의 짓이죠. 새삼, 그때 생각이 되살아나는 듯 테레사 할멈의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죽은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주인 어른이 저런 변을 당한 것은 천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소. 그건 그렇고 부인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들레이드시에서 유스터스 경과 알게 되어 약혼했다죠? 그렇습니다. 그 무렵 아가씨는 애들레이드의 꽃이라고 불렸지요. 유스터스 경은 한 발 먼저 영국으로 돌아오고 그 뒤를 따라 당신이 부인과 함께 영국으로 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부인이 탄 배가 애들레이드를 출정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1895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지브롤터의 바위라는 멋진 여객선을 타고 왔죠. 배 안에서 부인의 평판은 대단했겠군요. 예, 그거야 말할 것도 없죠. 손님뿐만 아니라 선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어요. 특히 1등 항해사 같은 이는 아씨의 모습을 홀린 듯이 바라보다가 자기 임무를 잊어버릴 정도였죠. 테레사 할머니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환히 빛났다. 1등 항해사가 임무를 잊어버리면 배가 침몰하지. 내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줘서 고맙소. 이번에는 잠깐 부인을 만났으면 하는데 어디 계시죠? 거실에 계십니다만 홈즈씨, 아씨를 너무 괴롭히지 마셔요. 이번 사건으로 몹시 지치셨어요. 알고 있어요. 한마디만 물으면 돼요. 홈즈와 나는 테레사 할멈의 뒤를 따라 거실에 들어갔다. 부인은 오전 중과 마찬가지로 소파에 누워 이마에 찜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색이 아까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다. 아니, 아직도 질문할 게 남아있나요?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건 싫어요. 하며 부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닙니다, 부인. 저도 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온 것은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뭐라고요? 진짜 이야기라뇨? 부인은 소파에서 몸을 벌떡 일으켰다. 부인, 저는 이래봬도 사립탐정으로 꽤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이 아까 한 이야기가 잘 꾸며진 연극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 홈즈의 거침없는 말에 유스터스 부인과 테레사 할멈은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홈즈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은 우리 아씨가 거짓말쟁이라는 건가요? 테레사 할멈이 몸을 떨면서 고함쳤다. 그러나 홈즈는 테레사 할멈 쪽을 쳐다보지 않고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 아무쪼록 잘 생각해서
사실대로 털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을 위하는 길이요, 그 사람을 위하는 길입니다. 결코 부인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인의 아름다운 얼굴에 잠시 망설임의 빛이 떠올랐으나 이윽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래요? 그렇다면 하는 수 없군요. 실례 많았습니다. 홈즈는 나에게 눈짓을 하고는 재빨리 방을 나갔다. 아베이 저택의 정원에는 널따란 연못이 하나 있었다. 그 연못은 두껍게 얼어 있었는데 한가운데 둥근 구멍이 뚫려 있었다. 연못에서 기르고 있는 백조를 위해 뚫어놓은 곳이었다. 그 얼음 구멍을 본 홈즈는 빙그레 웃었다. 그러더니 수의실에 들어가 쪽지를 써서 수의에게 주며 말했다. 홉킨즈 형사가 돌아오면 이걸 전해주시오. 유스터스 부인은 끝내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버텼군.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범인에게 호의를 갖고 있으므로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겠지. 그래, 이제 어떻게 할 셈인가? 런던의 애들레이드 사우드햄프턴 기선회사로 가 선원 명부를 조사해 봐야겠어. 아니, 그럼 자넨 이번 살인사건의 범인이 선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래, 왓슨. 자넨 아베이 저택의 식당에서 부인을 묶었던 초인종 끈을 보았지? 그 끈의 매짐새가 선원들 특유의 방법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한 가지, 2m 정도의 큰 키에 난로의 장식 선반 위로 뛰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남자라면 우선 선원을 생각할 수 있겠지. 이윽고 우리들은 목적하는 기선회사 사무소에 도착했다. 사무소의 지배인은 홈즈가 내민 명함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아, 셜록 홈즈 씨. 조남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1895년 6월에 애들레이드를 출항한 기선 지브롤터의 바위 선객 가운데 메어리 프레저라는 여인이 있었는지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지배인은 한참 동안 선객 명부를 찾더니 아, 있습니다. 애들레이드 시 메어리 프레저 및 하녀 테레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럼 또 한 가지 묻겠는데 그때의 선원 중에 2m가량의 키에 행동에 민첩하고 머리가 좋은 사나이는 없습니까? 고급 선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 그건 명부를 볼 것도 없이 1등 항해사 잭 크로거입니다. 지금은 선장이 되었죠. 다음 항해 때까지 시네뎀 거리 43번지의 자택에서 쉴 것입니다. 볼 일이 있으시면 곧 불러다 드리죠. 아니,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보다 크로커 선장의 사람됨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모범적인 선원입니다. 술도 별로 마시지 않고 노름도 하지 않으며 직무엔 매우 충실합니다. 굳이 결점을 들라면 정의감이 지나칠 정도로 강한 것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절대로 굽히지 않고 상사에게도 예사로 대들었죠.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소를 나온 홈즈는 영업용 마차를 불러타고 곧장 경시청으로 달리게 했다. 홈즈는 무슨 생각인가 골몰하여 내가 이야기를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이윽고 경시청의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홈즈는 그곳에서 마차의 방향을 전신국 쪽으로 돌리게 하여 어디론지 긴 전보를 쳤다. 전신국을 나온 홈즈는 다시 마차에 올라타더니 마부에게 베이커 거리의 하숙집으로 갈 것을 명했다. 웬일이지 홈즈? 자넨 잭 크로커 선장을 용의자로 점찍고 있잖아. 그런데 왜 경시청에 보고하지 않았지? 홈즈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사립탐정이지 경찰관이 아냐. 어떤 사람이 수상하다고 생각되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른 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저녁 식사 시간 조금 전, 경시청의 홉킨즈 형사가 베이커 거리의 하숙집으로 홈즈를 찾아왔다. 어떻게 된 셈인지 아까와는 달리
몹시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홈즈 씨, 당신은 마법사로군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홉킨즈 형사가 말했다. 마법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되묻는 홈즈의 눈에는 장난기가 어려 있었다. 아베이 저택의 수위에게 맡겨놓은 쪽지에 연못의 얼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의 밑바닥을 찾아보시오 라고 쓰셨죠. 말씀하신 대로 구멍에 갈고리를 넣어 찾아보았죠. 그랬더니 도둑 맞았던 은접시 6개가 식탁보에 쌓인 채 올라오더군요. 홈즈 씨, 당신은 어떻게 거기에 은접시가 있다는 걸 아셨죠? 그저 예감이 들어맞았을 뿐이요. 호킨즈 씨, 당신은 범인이 왜 모처럼 훔친 은접시를 그곳에 집어넣었는지 그 이유를 알겠소? 이리로 오는 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는데요. 범인은 식당에서 은접시를 훔쳐가지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수상하게 보일 염려가 있으므로 우선 연못 속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몰래 건져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럴듯한 생각이군. 홈즈의 칭찬에도 홉킨즈 형사는 조금 더 기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은접시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엉뚱한 일이 생겨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엉뚱한 일이라뇨? 실은 조금 전에 미국 뉴욕에서 전보가 왔는데 랜들 일당이 사흘 전에 체포되었답니다. 인상이나 수법으로 보아 틀림없는 것 같아요. 랜들 일당이 미국에서 체포되었다고요? 홈즈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렇다면 아베이 저택의 살인사건이 랜들 일당의 소행이라는 당신의 예상은 흔들리게 된 셈이로군요. 엉뚱한 오해를 한 거죠. 사흘 전에 뉴욕에서 체포된 랜들 일당이 어젯밤에 영국에 나타났을 리가 없으니까요. 이거 난처하게 되는걸. 그래, 당신 생각은 어떻소? 제 생각으론 랜들 일당의 수법을 본뜬 새로운 3인조의 소행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 아래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리지. 범인이 은접시를 훔친 것은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컵이 3개 있었다고 해서 범인이 반드시 3사람이라고 생각할 건 없어요. 하지만 나도 이젠 자신이 통 없어져서 내 생각이 들어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소. 아니, 벌써 돌아가시려고? 저녁 식사나 하고 가시지.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그럴 틈이 없습니다. 어서 범인을 잡아야죠. 워낙 직무에 충실한 홉킨즈 형사는 홈즈의 권유를 사양하고 바쁜 걸음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 후 홈즈는 난로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시계를 보더니 벌써 9시가 다 되어가는군. 왓슨, 이번 사건은 곧 해결될 거야.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어. 괴종시계가 9시를 치는 것과 동시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 홈즈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2미터가 넘는 당당한 체격의 사나이였다. 윤곽이 뚜렷한 얼굴에 초록빛 눈동자, 금빛 수염, 몸집이 큰 데 비해 동작이 매우 민첩해 보였는데 얼굴빛은 까무잡잡하게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여, 크로커 선장, 어서 오십시오. 이리 앉으시죠. 하며 홈즈는 난로 앞 의자를 권했다. 크로커 선장이라 불린 사나이는 문 앞에 우뚝 선 채 날카로운 눈초리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홈즈 씨로군요. 전보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아까 사무소에 들렀다던데 내게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가만 선장, 그렇게 성급하게 굴지 말고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보통 범죄자로 생각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사나이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죠. 그래도 크로커 선장의 태도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까? 난 할 말이 없어. 어젯밤 아베의 저택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털어놔야 합니다. 미리 말해두겠소만 나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속이려 들거나 거짓말을 하면 지체하지 않고 경찰을 부르겠소. 경찰이 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버립니다. 아무쪼록 깊이 생각하여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장은 잠시 망설이고 있더니 이윽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홈즈 씨. 당신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죠. 비로소 의자에 앉은 크로커 선장은 사나이다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나는 분명히 유스터스경을 부젓가락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메어리를 짐승 같은 종남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면 몇 번이라도 같은 일을 되풀이하겠소. 유스터스경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크로커 선장의 햇볕에 그을린 뺨에는 경련이 일었다. 당신이 처음으로 메어리 프레저를 만난 것은 애들레이드에서 영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였죠? 홈즈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때 나는 1등 항해사였습니다. 메어리 양을 보고 그만 첫눈에 반해버렸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품위 있는 여인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배의 식당에서 종종 메어리 양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둘이서 밤바다를 바라보며 갑판을 삼보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마음속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배가 영국에 닿자 메어리 양은 상륙하고 나는 곧 다음 항해를 나갔습니다. 그 항해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비로소 메어리 양이 켄트주의 대지주인 유스터스경과 결혼한 것을 알았습니다. 몹시 낙심했겠군요. 물론입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생각을 돌렸습니다. 상대는 켄트주의 첫째, 둘째를 다투는 큰 부자이고 나는 하찮은 뱃사람에 불과합니다. 천사 같은 메어리 양은 선원 따위의 아내가 되기보다는 종남작 유스터스경의 부인이 되는 편이 훨씬 어울리고 또 행복할 게 틀림없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 사랑을 깨끗이 단념했습니다. 내 소원은 오직 하나, 메어리 양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뒤 1년쯤 지나서 나는 선장으로 승진하였고 새 배가 완성될 때까지 런던 교회의 자택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테레사 할멈을 만난 것입니다. 테레사 할멈은 전부터 내게 호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메어리 양에게 품었던 기분도 약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레사 할멈으로부터 최근에 유스터스 부인의 동정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 세계의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할 부인이 눈물로 나를 보내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목이 마른지 크로커 선장은 나에게 냉수 한 컵을 청해 마시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유스터스 경은 술버릇이 나빠서 취하면 부인을 때리고 찬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온몸이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나이가 자기 아내에게 난폭한 짓을 하다니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의 아내, 남인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새로운 배가 완성되어 긴 항해에 나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영국을 떠나기 전에 부인을 만나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테레사 할멈에게 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할멈은 아씨는 밤마다 11시까지 아래층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시니
그때 와서 만나보세요 하며 아베이 저택의 구조를 그려주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경 나는 아베이 저택에 가서 테레사 할멈이 가르쳐준 방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윽고 옆쪽의 프랑스식 창문을 가리키며 그리로 돌아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지레 짐작인지는 모르지만 부인도 역시 나에게 호의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며 크로커 선장은 얼굴을 붉혔다.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순진한 사람인 것 같았다. 홈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프랑스식 창문으로 해서 식당에 들어간 나는 창가에 서서 잠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은 배에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이 여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씨가 고운 부인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곧 긴 항해에 나가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가 힘들 것 같다면서 아무쪼록 몸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유스터스경이 2층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굵은 지팡이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유스터스경은 나를 힐끗 곁눈질해 보더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부인을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부인은 눈 윗개를 얻어맞고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유스터스경은 미친 사람처럼 다시 지팡이를 휘둘러 부인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부인은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새삼 그때의 생각이 되살아나는 듯 크로커 선장은 몸을 떨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유스터스경을 밀어내곤 난로 옆에 있던 부젓가락을 들고 몸을 도사렸습니다. 유스터스경은 맹수 같은 소리를 지르며 이번에는 나를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그자에게 맞은 상처입니다. 하며 선장은 소매를 걷어올렸다. 팔뚝이 끔찍할 정도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부젓가락을 휘둘러 그 짐승 같은 자의 머리를 부수어버렸습니다. 홈즈씨, 내가 한 일이 잘못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내가 그자를 죽이지 않았다면 부인이 그자의 지팡이에 맞아 죽었을 테니까요. 부인의 비명에 잠이 깼는지 3층에서 테레사 할멈이 뛰어내려왔습니다. 부인은 정신을 잃은 채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테레사 할멈은 찬장에서 포도주를 꺼내 부인에게 먹이고 나에게도 한 모금 마시게 했습니다. 테레사 할멈은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스터스경의 시체를 보고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앞으로의 일을 나와 의논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겨우 좋은 계략을 짜냈습니다. 계략이란 다름이 아니라 이 살인을 요즘 한창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랜드 일당의 소행으로 가장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난로의 장식 선반 위로 올라가 가로대에 무릎을 대고 천장에 늘어진 초인종 끈을 칼로 끊었습니다. 칼로 끊은 것은 부엌에서 초인종이 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 끈으로 부인을 의자에 묶었습니다. 그러나 끊은 자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경찰이 수상하게 생각할 우려가 있으므로 칼끝으로 끊은 자리를 풀어 잡아 뜯은 것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엔 컵을 하나 또 꺼내어 우리가 마시다 남은 포도주를 그 컵에 부어 세 명의 강도가 술을 마신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은접시 여섯 개를 식탁포에 싸가지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물론 식당을 나오기 전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소란을 피우라고 테레사 할멈에게 일렀죠. 정원으로 나오니 연못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어붙은 연못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었으므로 은접시를 그 구멍 속에다 집어던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홈즈씨, 이것이 어젯밤 아베이 저택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부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홈즈는 잠시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니 이윽고 크로커 선장의 손을 꽉 쥐면서 말했다. 잘 털어놓으셨소. 당신의 이야기에 거짓이 없다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모두 내가 추리한 바와 같았습니다. 홈즈씨, 그런데
유스터스 경을 죽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죠? 부인과 테레사 할멈이 범인을 감싸주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범인을 잘 알고 있으며 그에게 매우 호의를 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범인이 난로의 장식 선반 위에서 천장에 손이 닿을 만큼 키가 크고 고개사같이 몸이 가벼우며 부인을 묶은 끈의 매짐이 선원 특유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부인이 탔던 배의 선원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레이드 사우템프턴 기선회사에 가서 당신 이름과 주소를 알아가지고 전보를 쳤죠. 놀랍군요. 그 정도의 사실로 내가 한 짓이란 걸 알아내셨으니. 경찰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경찰에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경시청의 홉킨스 형사인데 그는 지금도 3인조 강도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내가 한두 가지 암시를 주었지만 아마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취한 행동은 부인의 생명을 지키고 동시에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영국의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크로커 선장, 당신에게 충고하겠는데 오늘 밤 안으로 런던을 빠져나가 어딘가 외국으로 몸을 피하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망치라는 말이군요. 그렇지만 만약 그 후에 사건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하는 수 없죠. 깨끗이 자수하여 재판에서 당당히 정당방위를 주장해야겠죠. 재판에 나가라고요? 선장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내가 재판에 나가면 부인도 법정에 서게 되잖소. 난 그런 일은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부인이 법정에 서게 될 정도라면 내가 교수형을 받는 편이 낫죠. 자, 어서 날 경찰에 고발하십시오. 어떤 무거운 형벌이라도 받겠소. 그 대신 부인이 법정에 나서는 일만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크로커 선장의 남자다운 얼굴에는 부인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어려 있었다. 홈즈는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니 이윽고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알겠소, 선장. 잠깐 당신의 마음을 떠보느라고 한 말이니 너무 노엽게 생각지 마시오. 당신이 자신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부인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방금 한 말로 똑똑히 알았소. 자, 그럼 여기서 임시 재판을 열기로 합시다. 당신은 피고, 나는 판사. 그리고 여기 있는 왓슨이 배심원입니다. 왓슨 배심원, 당신은 피고가 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지요? 예, 다 들었습니다. 나는 엄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피고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입니다. 나는 힘차게 소리쳤다. 좋습니다. 이로써 재판을 끝내겠습니다. 크로커 선장,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한 2, 3년 후에 부인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부인도 당신을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홈즈 씨, 지금 뭐라고 하셨죠? 그럼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크로커 선장의 목소리는 벅찬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선장.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2, 3년 후에 아베의 그레인지로 돌아가면 부인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우리들이 내린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어떻습니까? 약속할 수 있겠소? 약속할 수 있고 말고요. 크로커 선장은 벌떡 일어나 그 우람한 손으로 홈즈의 손을 꽉 쥐었다. 그 힘이 너무 세었으므로 홈즈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셜록 홈즈를 읽는 재미는 아무래도 그의 명석한 두뇌와 날카로운 관찰력에서 나오는 감탄할 만한 추리를 같이 따라가며 느끼는 긴장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냉철하고 논리적인 그의 추리와 모험은 독자로 하여금 내가 그 현장에서 관찰자이자 조력자인 왓슨이 되어 홈즈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코난 도일의 홈즈 시리즈를 손에 들면 끝을 보지 않고서는 책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감상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서 코난 도일의 아베 그레인지 저택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